그렇다면 지금부터 비결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결! 먼저 제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1, 2, 3, 4 중에서 한 개가 아닐 케요. 뭘까요? 즉, 1, 2, 3, 4 중에서 잘못된 마킹법이 한 개 있습니다. 어느 걸까요? 파트 5, 6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분을 넣으면은 파트 7이 상당히 시간대가 힘들어진다. 마킹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거를 시간 테스트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시간 테스트요. 하나 풀고 마킹하시는 사람, 그 다음에 한 PD씩 하고 마킹하는 사람, 그리고 아예 다 풀고 나서 마킹하는 사람. 한 번에 마킹이 일단은 제일 빨라요. 풀고 나서 마킹이 훨씬 빠릅니다. 이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 줄일 수가 있고요. 한 번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4개씩 마킹을 좋아하거든요. 다 풀고 나서 네 개 읽는 거야. CCDA, CCDA, BCAA, BCAA. 훨씬 빠른데, 얼마나 빠른지는 최소 2배 이상이거든요. 얼마나 빠른지는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십시오. 예전에 대학생 중에서는 마킹 100개 하는데 시간이 9분에서 10분? 걸리신 분이었습니다. 9분에서 10분 정도 걸리신 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 왜 이렇게 시간 차이가 있었을까 본다면은, 연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연필 차이. 그 처음에 몰라서 샤프로 하시는 분들. 난리 나죠. 정말 첫 시험이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샤프를 들고 가시는 분들. 네. 마킹 안 됩니다. 샤프. 최소한 시간이 한 두 배입니다. 최소한 두 배. 아무래도 제가 추천하는 연필이 있다면 EB 연필입니다. 컴퓨터용 EB 연필 최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따닥 두 번이거든요. 제가 미리 연필 준비해왔죠. 마킹하는 점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설명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100문제를 지금부터 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킹을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4개씩을 좋아합니다. 5개씩 하기에는 막 위로 봐야 돼. 4개씩이 잘 끊어져요. 4개, 4개, 4개. 그 다음 이렇게 2개, 4개. 그 다음 또 4개, 4개, 2개. 원래 8시스는 4개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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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그 다음 도끼 같은 경우는 그 개수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돼요. 개수에 맞춰서. 그리고는 지금부터 시간을 한번 재어보도록 할게요. 카운팅 들어가겠습니다. 카운팅. 자, 실제로 시간 재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특히 이 연필 터치 요분이 중요하거든. 나중에 확대 한번 부탁하도록 할게요. 네. 확대 한번 부탁할게요. 준비됐습니까? 자, 시간을 이렇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 2분 4초 걸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뭉치던 시간 또 한 5초 되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 빼면 아마 2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빠를 수 있긴 한데 지금 봐봐요. 연필이 부러져 있어 이렇게. 막 이 들르는 거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마킹한 거를 한번 체크해 줘요. 아, 그럴까요? 특히 이 부분들 보시면은 안 채워져 있죠. 그죠? 네. 실제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이죠. 따닥, 따닥.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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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이게 다죠, 그죠? 이렇게. 그렇다면 지금부터 비결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결! 먼저 제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1, 2, 3, 4 중에서 한 개가 아닐 케요. 뭘까요? 즉, 1, 2, 3, 4 중에서 잘못된 마킹법이 한 개 있습니다. 어느 걸까요? 좀 더 가까이 할까? 정답은? 4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번을 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한 7, 8년 정도 걸쳐서 한국토익위원회 바로 옆 강의실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직원분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한국토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뭘 하느냐 뭐 성적 이의 제기하거나 그러는 경우 발생했을 때 거기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실제 여러분들 문제지 같은 것도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확인 증빙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남겨둬야 되거든요. 남겨둬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토익위원회 복사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강의실 안에는 복사기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많은 경우가 뭐죠? 문제 이의 제기하러 오는데 그러면은 기계가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대요. 거의 문제가 없고
가장 많은 경우가 뭐냐면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답지 마킹을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일 많은 게, 압도적으로 많은 게 이중 답안이었거든요. 근데 이중 답안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중 답안이 두 개 이렇게 마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체크하고 나중에 딴 거 했는데 이걸 모르고 또 누른 거야. 그런 경우도 있지만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는 뭐였을까요? 지우개. 그렇죠. 지우개 사용법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19년차 토익 강사로서 얘기해드린다면 지우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팩트입니다. 지우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가 팩트예요. 물론 쓰긴 쓰셔야 됩니다. 쓰긴 써야 되는데 정말 쓰시려면 마음 단디히 먹고요. 단디히 먹고 여러분들 지우개를 쓰셔야 돼요. 이 OMR 카드에, 이 OMR의 말입니다. 이 레이저가, 정답에 있는 레이저가 너무나도 센서티브하다는 점이죠. 너무나도 민감해요. 고로 이거를 지웠는데, 이 지웠는데 남아있는 흑연 부분도 읽어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뒤집어 설명할게요. 일단은 만약 지우려면 정말 이거 구멍 나기 전까지 이러면 샅샅이 지워야 돼. 구멍 나기 전까지 4B연필을 쓰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4B연필이 가장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2B연필은 그나마 지울 수가 있는데 4B연필은 지워도 남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편하다 해서 이런 여러분들 굵직과 4B연필 함부로 쓰시는 거 좋은 전략 아닙니다. 2B연필을 쓰되 어쨌거나 지울 때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지워야 한다는 점이고, 그 다음 또한 아까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그죠? 4번이 안 읽히다 그랬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OMR이 빨갛게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뿅, 이렇게 지나간단 말입니다. 잘 보이실란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으로 지나가요. 다만 이게 혹시나 안 읽힐까봐 좀 그 근처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란 얘기거든요. 체크를 해두란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 학생 중에서 모 인권 씨가 있었거든요. 뭐 고등학교 후배기로 했었거든요. 그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토익 시험 가서 체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선생님 저 한 달 동안 공부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좀 마킹하다가 시간이 도저히 모자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를 하고 왔답니다. 근데 얘기를 했죠. 읽힐걸? 근데 불안하면은 저야 뭐 강사로서 수업 들으면 더 좋잖아. 그리고는 다음 달도 돈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쌤 환불해 주세요 그러니까 환불을 받았어요. 에? 그러니까 쌤 900 넘겼지롱 이러더라고. 와.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거 읽혔나 봐요 하면서 제가 아마 방송에서 하지 마라 하는 것들 중에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문제지에 낙서하지 마라 합니다.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마킹요? 합니다. 다만 정말 점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반듬 마킹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중간 부분만 잘 찍어내시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이제 풀다 보면 시간 이제 여러분들 마치는 겁니다. 시간이 남으신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남다면 물론 희박하지만 보통 시간이 남는 경우는 두 가지죠. 너무 몰라야 돼. 그 다음에 너무 잘 읽어내야 돼. 어쨌거나 일반 학생들이 시간이 남았다 그런 경우라면 시간이 남으신 분들은 보통은 이제 토익 점수가 나오기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너무 애가타는 거야. 아 정말 애가타거든요 그 시간이. 그래서 안 하죠. 많은 분들이 답을 적어오죠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정답을 적어와서 그 정답 제가 따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끼리 맞춰보는 거죠. 맞춰보기 위해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기들끼리 맞춰보는 아무래도 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정답들을 공개를 합니다. A, B, C, D 정도만 네, 그렇죠. 공개를 하고 또 A, B, C, D를 가지고 또 사람들끼리 막 답이 이거, 이거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민증 뒤에라든지 적어오시면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원래는 이게 불법이죠. 불법이라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건 아니지. 법을 어긴 건 아니고 지시불이행 한마디로 규율 위반 정도로 봐야겠네. 지시사항 위반. 그래서 원래는 이게 감독 간의 지시사항 불이행 같은 경우는 1년 토익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뭐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얘기거든요. 시간에 모자란다.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종친 거야. 다음 시험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킹하는데 시간에 지금 이런 거 오버한 거야. 그게 거둬야 돼. 막 거들어오잖아. 그죠? 그렇죠. 거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한 30개가 남은 거야. 마킹하는 거. 이거 그냥 내는 순간 끝이야. 그죠? 이거는 끝이에요. 내는 순간 끝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킹하는데 옆에 사람이 지금 이거 들고 뒷사람이 들고 거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래요 막 걷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딴 데 걷었는데 안 걷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감독관이 뭐라 하겠습니까? 자 앞에 가셔가지고 감독관이 차하면서 답안지 걷어주세요 라고 해주십시오. 네. 어 학생 빨리 답안지 내주세요. 거기 학생 네? 답안지 내주세요. 요고 땡. 보이스메일 들을 수 없도록 듣고 나서도 안 된다. 요거 지시 불이행입니다. 지시 불이행이기 때문에 감독관의 재량이 달려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의 수는 시험지 압수를 당하고 그리고 그 해당 시험은 10점 여러분들 처리가 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30개 막 해야 되거든요. 저는 30개 정도면은 뭐 한 20초면 막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게 20초 시간 아쉬운 거야. 자 해주시죠. 자 학생 근무하시고 답안지 제출해 주세요. 학생 안 들려요. 거기 학생 예? 답안지 빨리 내주세요. 아 제가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려요. 귀가 어두워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 이제 낼게요. 오, 이제 낼게요. 네. 자 귀가 안 들려서 아 참 할 말이 없네요. 아,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듣고도 마케하는 것은 지시 불행입니다. 그래서 10점 처리가 돼요. 그렇지만 귀가 어두워서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귀가 어두워서 마킹하고 있는 거 옆에 사람이 있지만 내가 이것도 못 느낄 정도로 집중력을 고하고 있었고 그리고는 감독관의 얘기를 못 들을 정도로 귀가 어두운 사람이야. 이런 경우는 지시 불행이 아닙니다. 못 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죠.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사실 이 방송을 한국토익위원회에 소개된다면 또 다른 규정을 또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요 정도 이어졌고요. 그래서 시간 안배, 마킹하는 법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시험 준비하셔야죠.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도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뭐 보통 온라인 사이트 많지 않습니까? 특히 네. HMO 사이트에 가시면은 막 보고니 막 이러십니다. 답이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간간이 아주 여러분들 고수들이 말입니다. 그렇죠. 꼭 저라고 말 안 하겠지만 고수들이 거기다가 글을 남겨서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고 잠푹 자야지. 그다음 고생 많이 했을 거잖아.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다음 시험 준비해야 돼. 이미 끝난 거야. 그리고는 다음 시험은 2주에 또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토익 점수의 급상승을 응원합니다. 저는 이스트 와곤의 오혜원 노원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